그냥 막막막 돌려갖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노래를 들려드리는 곳단 순서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카티 응가네 특히 사행성이고요. 그 아티스트의 아주 욕심이 아주 돋보이는 예, 그렇지만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코너 컬트 음감회 오늘은 음감회 최초로요 아 월클 가수가 출연 아주 영광적인 이상한 곳단 상황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스페셜 DJ를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입니다. 이상하게 떨리죠 근데 예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떨려요. 예, 예. 누나 떨지 마세요. 아니, 벌써 나오는 게 어디 있어? 나보고 얘기해줬어. 아, 소개도 안 했는데 나오면 어떡해. 바로 모셔. 타니 진짜 장난꾸러기. 함부로 하지 마요 우리 타니. 예, 바로 모셔볼게요. 매드몬스터. 네.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이 잘 매드몬스터. 타니야. 대유야. 네. 박수 소리도 막 들리네요. 네. 로비에 팬들 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잔뜩 와 있어서 들어올 때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저희는 되게 편했는데. 저희는 못 보셨어요? 새벽에 와 있었어요. 아 너무 많아서. 역시 월클이니까. 아. 저희가 밖에 지금 SBS 앞에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네. 아 네네네. 그 앞에 마이크 하나 설치해놨어요 저희가. 아분이시라고 아. 박수 소리가 그분들 박수 소리예요. 아. 오늘 포문들 박수 좀 세게 치자. 네. 컬트 쇼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이 월클 이 아티스트들이 얼굴을 너무 가리고 나오셔가지고. 네. 네. 아 오늘 작가가 마스크에 싹 다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저희 그 얼굴 공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좀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아 그냥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마스크 안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정말 얼굴이 다 가려져요 마스크 때문에. 저희는 네. 그 약국 가가지고 그 네. 아동용 마스크 달라고. 아동용이 그렇게 커요? 아동용이 다 들어갔어 얼굴이? 네. 정말. 아니 심지어 우리 얘 이름 뭐더라? 제이홉님은 마스크가 안대 같아요 안대. 아 안대 맞습니다. 이렇게 눈병 났을 때 이렇게 하는 안대 있잖아요. 아 네. 다른 거로 최대한 스타일을 많이 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많은 조명에 좀 얼굴이 많이 그을려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좀 더 큰 걸 쓴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가 얼마나 연약하시길래 그러니까 조명에 얼굴이 그을렸어. 저희가 어저께만 스케줄 라이브만 세 개 정도 소화 라이브만 세 개 하고 예. 네 뭐 뭐 영어가 지금 아 두 분 반기는 아주 월클답게도 막 영어고 일본이고 뭐 일본어고 막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예, 문자가 지금 영어 일본어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7078님 Hello my name is Mino I like kick the ball woman I love Bong Sun Shin must win scavengers for a trophy please thank you 아 그럼 이거 봉선 씨를 응원하는 문자네요. 어머 저 어머 땡큐 미노. 예. 마이노 꼭 트로피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벤저스 팀이. 이렇게 해 주셨네요. 아니 지금 매몬 덕분에 지금 저까지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봉선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더 야 예. 진짜 또 이분 에이오 겸손한 것 좀 봐요. 아니 이분 덕분에 게르벤저스 예. 아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문자가 와 있는데 혹시 아 네 일본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네네 네. 제가 그냥 쭉 읽어보고 네. 지금 조금 읽어보기보다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한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네. 해석을 해주세요. 파리파로님 네 건니치와 오늘 지금 일본 매드몬스터 팬이신데 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고 한국 가면 꼭 보자 탄 제이오 사랑해 이렇게 이러도 엄청 잘하시네요 월클답게 도저히 오네가이시마스 올해와 카이전 코이나로 오토코다 이 눈빛을 보셔야 되는데 눈빛이 너무
이글이글 다 올라가지고 단이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일본 분들한테 뭘 부탁하신 거예요? 이쇼니 강코코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보레와 카이조코이나로 오토코다. 아 그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야. 아. 아타시다치와 유메 가수 데스네. 아 유명한 가수다. 그건 유명한 가수다한테. 강코코노 유명한 가수. 예. 아. 맞습니다. 예, 정다은 씨가요. 지금 고릴라로 매모님들을 보고 계신가봐요. 한이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예, 양봉하러 가시나 하셨어요. 양봉이 뭔지 몰라서. 양봉 벌. 벌자 벌 키우시고. 저는 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벌을 본 적이 없다고. 벌을 본 적이 없다고요? 네. 받아본 적은요. 아 벌은 자주 받아요. 벌은 저희 회사 측에서 조금 춤 틀리거나 이러면은 12시간씩 벌로 춤추게 시키고 하는데 어저께도 라이브 하면서 저희가 말실수 조금 해가지고 잠 못 자고 지금 8시간째 춤추다가 아니 회사는 무슨 자신감에 아니 이렇게 월크를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있죠? 호심을 잃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희는 그래서 포켓몬스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독침붕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독침을 맞는 거죠. 독침붕, 독침붕 몬스터, 포켓몬스터, 독침붕. 아, 독침붕. 예. 아니 근데 어제 드디어 곡을 발표하셨어요. 제목이 다시 만난 누난 예뻐? 야, 이게 그 누난 예뻐라는 그 시리즈 중에 3대 곡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 소개를 좀.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원래 발표했던 3집 타이틀곡 다시 만난 누난 예뻐를 리마스터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발매를 했거든요. 네. 원래는 NFT 기술로 해서 한정되신 분들만 들을 수 있었어가지고 예.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들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음원 사이트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재발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주행이라고 해서 네르돌프를 타고 또 다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작은 선물이라고. 홍선 누나 우나보다 다시 만난 홍선 누나 예뻐. 어머 어때요 지금 느낌 어때요? 개벤져스 승리도 하고 좋은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진짜 망극해요. 예 망극해요 마음이. 예. 아니, 약간 보니까 제목이 약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하고 네. 샤이니의 누난 예뻐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만난 누난 예뻐 이거에 대해서는 타니가 얘기하겠습니다. 타니 마이크 침 뱉으면 안 돼요?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 차서 예. 찼습니다. 원래 저희가 해외에서 활동할 때 이걸 외국에서 썼는데 헝가리에 있을 때 쓴 것 같아요. 헝가리 공연할 때. 헝가리도 다녀오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마일리지 엄청나시겠네요. 여권이 8권 정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은 달 말에 정산 한 번에 합니다. 달 말에요? 네네네. 너무 많이 타니까. 여권이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여권이 네네.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8권. 네. 무슨 무작전집처럼. 달표라 그래가지고 네. 달표. 달마다 표 이렇게 그냥 다 금액 처리하는.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약간 알빵처럼. 네네네. 네네네. 알 주차 뭐 이런 것처럼. 세 명 있어요. 세 명 그 DJ 유명하신 다비드 게타랑 그리고 우리랑 그리고 아마 비버랑 셋이 아마 달표 끊을 거예요. 비버는 저스틴 비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네. 비버인지. 예. 몰라요. 어떤 비버인지. 저스틴. 아마 그 우리가 아는 동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약간 너무 신비해. 신비주의야. 뭔가 지금 쌓여 있어 베일에. 헝가리도 갔다 오고. 네. 그때 노래를 만들었다. 저희가 아직 다시 만난 누난 예뻐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 예, 좀 곡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원래 그 외국에 썼는데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를 다 알거든요 저희가. 그쵸. 근데 누난 너무 예뻐라는 곡만 몰랐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다시 만난 세계만 또 몰랐어요. 다른 노래 뭐 지지지나 이런 건 다 알았는데 네. 써놓고 내보고 나니까 팬들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그때 찾아 들어봤습니다. 소녀시대 지지지. 아니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한번 항상 세 번 얘기해요. 아, 너무 좋아. 선배님들 좋아하는 노래는 지지지예요? 봉선 태균 네. 태균. 네. 아. 그래서 지지지라는 거. 나 노래가 지지지라는. 예. 오 깜짝 놀랐네요. 지니 씨도 저희 좋아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네. 대한민국 3대 누나송이 네. 이승기 선배님의 내 여자라니까랑 네. 샤이니 선배님의 누난 너무 예뻐 그렇죠. 그리고 서른도 그 삼촌의 누이 네. 누이 이렇게 3대 누나송인데 네. 근데 그러네. 앞에 두 개는 이성의 누나였지만 서른도 선생님은 친
누님께 하는 거여서 저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다시 만난 누나 예뻐의 그 누나는 어떤 의미의 누나입니까? 이건 제이오가 대답하겠습니다. 서로 말하기 껄끄러운 건 서로 이게 아니고 서로에게 한 번씩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너무 사이도 너무 좋으세요. 예, 네, 사이가 너무 좋. 원래 이렇게 뜨면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서로 약간 불화살도 돌고 이러는데 네. 여전히 튼튼한 아 탄탄하게. 네, 튼튼하죠. 근데 요즘 우리 탄이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튼튼하게만 자라라가 아니라 탄탄하게만 자라라고. 아 그게 탄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잘 먹고 건강하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유행이라 예전에는 그 탄 음식도 안 먹이려고 어머니들 그런데 요즘 탄 음식도 그냥 먹으라고. 1톤 먹어야 무슨 암이 생긴다고. 탄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 그런 건 조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 유머입니다. 유머였습니다. 네. 저희가 유머가 많이 부족해서 아, 예. 이거 정작 어떤 누나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듣지 못하고 벌써 1부의 끝을 좀 겹치는데요. 저희 뭐 하던 거랑 저희 하던 게 뭐예요? 뭐예요? 아니 저희 그 원래 그 녹음할 때 항상 금방 끝나거든요. 아쉬워서 저희 회사 그 화장실 시그널 음악이 이거. 아 그래요? 네네. 녹음 너무 오래하면 목상한다고 이런 걸 틀어요. 녹음할 때 좀만 있어야 되는데. 박 규배님이 왠지 모르게 개털 코너 같네요. 개털이 뭐지? 뭐 어떤 거예요? 털리는 코너 뭐지? 2부의 누나의 비밀을 한번 못생긴 개그맨들 나오는 그거 얘기하고.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컬트 음감의 매드 몬스터 제이호 탄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꿈만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화를 뭔 얘기를 이렇게 나누세요. 우리의 얼클 우리 스타들과 함께. 아 지금 내가 끼어들지는 못하겠어. 매드 몬스터가 아는 형들이 있어요. 네. 그 형들 얘기를 좀 했어요. 아 그 형들 얘기. 네. 아 그분 혹시 저기 곽범 씨하고 이창훈 씨 아닌가요? 예, 네, 그 어제도 아세요, 그 개그맨들 아세요? 되게 두 분들 팬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신 분들 있는데. 아니요, 지금 아예 틀어질 때도 틀어져가지고. 아 사이가요? 어저께 웃기는 했었어요? 아 초반에는 귀엽게 봐주려고 했었는데 네. 약간 너무 뭐 자기들 돈벌이에 저희를 이용하는 느낌이. 아하, 그러면 안 될 텐데. 아 그분들이요? 그래서 어저께 기자간담회 때 조금 강경하게 얘기해서 기사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제이오가 어저께 그 개그맨 그 무명 개그맨 형들한테 왜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어저께 좀 실수를 한 게 기사까지 나가 버렸는데 못생긴 사람들이라고 그냥 얘기를. 그래서 돈 없고 못생긴 개그맨들이라고 저희가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얘기할 건 해야 돼서. 아니 저희 그 아 진짜 코너가 있거든요. 저 일요일 코너에 지금 두 분이 나오시는데. 박범 씨하고. 예 이창호 씨 꼭. 지 곽범 씨하고 개성 이창호 씨가 나오시는 보이는 라디오는 안 하겠죠 그분들은 녹음이라 좀 회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이는 라디오 하면 너무 못 생겨가지고 네. 진짜 못 생겼어요. 아예 저희처럼 이렇게 가리고 오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날 게시판을 털어라 코너 진행할 때 제가 좀 틀어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메시지 좀 남기시죠. 아 네네. 아 정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듣고 계시다면 아니 왜 그러면 자꾸 돈벌이 왜요? 이용하니까 아 그렇죠 음악 세계가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자꾸 연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네 이제 저희는 그냥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그냥 일개 뭐라 그래야 되지? 일개 아 일개미들이요? 일개미들 벌어봤자 너네들은 푼 돈이야. 자,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응감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이런 시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뒤에 보면 돌림판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요. 돌림판 컨셉은
매드몬스터 알고리즘 송이에요. 예. 매드몬스터 연관 있는 노래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걸 돌려갖고 나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다시 만난 누난 예뻐를 들어보려면 또 곡에 딱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걸려야 됩니다. 못 틀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거네요. 안 나오면 못 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꽝이 나오면 다시 다 돌리게 되는데 세 번 연속으로 꽝이 나올 경우 그냥 코너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돌려볼게요. 네, 돌려보세요. 그럼 제가 제이홉부터 한번. 자, 제이홉아. 허리업. 자, 제이홉 돌립니다. 제이홉. 제이홉가 운이 되게 좋아서. 제이홉가 운이 좋구나. 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까지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이홉. 아, 강남 스타일이 나오네요. 바로 한 칸만 더 가면 다시 만난 누난 너무 예쁜데. 근데 이 노래를 전 일부러 뽑았습니다. 왜요? 다시 만난 누나를 어디서 만난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남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 네,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그딴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혹시 그 이 월클 스타로서 선배로서 우리 싸이 씨 그한테 조언 같은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있어요? 아 그 이런 공식적인 자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타임스퀘어에서 공연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코로나 괜찮아지면 계획 중인데. 영등포요? 네네. 네. 지방 쪽에도 하나 생긴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네, 앞에서 그냥 하고 오려고요, 둘이. 아, 네, 혹시, 예. 지금 끝나고 가셔도 될 텐데. 아, 그럴까요? 예. 예전에 경광필이었죠? 예. 자,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더. 자, 이번엔 탄이 돌려볼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다시 만나요. 저는 제가 고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네. 아,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오늘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생방송에 나오셨는데. 진짜 듣고 싶었어요. 네, 루돌프. 네, 전에 발표했던 곡이죠. 예, 재발매했던 네, 루돌프. 네, 이거는 좀 질리는. 컬처쇼에서 30번이 나갔다고. 네. 아,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제작진들 얼굴이 흙빛이 나왔구나. 네. 아, 그래도 지금 이 여름 더운 여름에 딱 시원한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노래.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아 한석규 선배님. 네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한석규 선배님 아시나봐요. 한석규 아저씨. 네 영화 네. 좋아해가지고. 아 예 태어나기도 전에 네. 영화를 찾아보고 그러시나봐요. 네 지금 로마의 휴일부터 다 보고. 로마의 휴일부터. 오, 네네. 얘기하세요. 너무 좋아해서. 예. 네. 근데 실례지만 두 분 나이가 공개가 됐나요? 그럼요. 네. 몇 살인가요? 제가 23이고요. 네, 99년생, 00년생. 99년생, 00년생이요. 아, 네. 그렇구나. 아, 저 생각보다 저는 지금 10대 후반 정도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아, 데뷔는 그때 했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그대로다, 뭐 냉동이다, 뭐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피부과 많이 다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타고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아, 나의 피부는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의 관리하는 거다. 노력의 결과다. 네. 아, 예 그럼 또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좀 잘 좀 하자. 네. 제이호가 돌리는. 호. 제이호. 호. 제이호의. 호. 제이호의. 호. 다시 만난 예뻐. 다시 만난 누나. 애매하군요. 중간에 딱 아니,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요 선배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근데 약간 조금 다시 만난 쪽이에요. 아니 저 볼 때 그 네. 진짜 그 걸쳐 있는 곳 쪽은 꽝 쪽으로 더 가까워져 있고. 아니요. 걸쳐 있죠. 선생님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요? 이봐요. 선생님이요? 아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예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네. 저쪽에서는 볼 때는 꽝이거든요. 오 안 건드렸습니다. 네. 아. 건드린 거 봤는데요. 제요. 아, 이거 선보르시 좀 안 좋네요. 제가 고치느라 제 거 어저께 그 이어폰이 없어졌는데 혹시 저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노래 라이브로 가능해요? 라이브. 라이브요? 네. 라이브 안 돼요? 지금 이거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나온 걸로. 네. 아, 근데 저희 잠깐만. 이 목청 잠깐만요. 자 지금 나온 걸로 일단은 공식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난 누나 이니 예뻐. 갑작스러운 라이브 요청에 당황하시는 모습도 없이 그냥 무대로 향하시네요. 네. 저희는 준비하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아,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I'm ready. 준비되어 있는 매드 몬스터의
다시 만난 누난 예뻐. 네. 그 아까 그 누나가 어떤 누나라는지 얘기를 아직 안 해줬는데. 예, 일단 강남에서 만났나라는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요. 네. 예. 그 가사를 저희가 정말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죠. 어떤 누난지. 아, 목을 푸고 계세요. 예? 목을 푸는데 계속 생목으로 목을 푸고 계셔가지고 좀 놀랬긴 한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쳐요. 오! 오, 화려해. 고릴라로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Mad sound all around. Beautiful. Beautiful. 다시 봐도 푸릇푸릇해. Pretty princess. Wonderful. WOM. 바바푸. 이젠 선배 하지마. 떠나자 선배들어. 눈을 처음 만난 날. Remember boy 누나 눈엔 그저 아, 어린 꼬마였던 나 Oh young boy 이젠 비싼 시계와 차 큰 watch 통장엔 꽉 찬 숫자 Full of cash 준비됐어 CD를 삼켜서 그런지 똑같이 나오네. 아니 어제 라이브를 그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데 역시 월클이네요. 조금 피치 좀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아니요. 완벽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채호님도 와 CD 씹어 먹었네. 이주연 씨 양봉탄이 아우 춤선이 꿀벌 같다. 네, 아 방정은님은요. 아 립싱크 의혹 생기네요. 아하. 네. 아, 의혹 항상 루머. 아 이걸로 부를 수 있냐고. 부를 수는 있는데 지금 숨이 네. 아, 태민 선배님 같은 경우도 네. 한 곡을 딱 하면 완전히 기력이 빠지거든요. 네. 한 곡에 온힘을 다. 태민 씨도 이제 여기 와서 컬투쇼에서 라이브를 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또 바로 인터뷰에서 조금만 그 부분 다시 들려 주시면 흔들리면서 또 불러 주시더라고요. 네. 아. 혹시 한번 살짝 예, 좀 네. 라이브 전용 저희 그 창법을 좀 바꿔서 불러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아. Beautiful 다시 봐도 푸릇푸릇해 Pretty princess Wonderful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아. 그래도 흔들림 없이 예, 그 정도면 뭐 라이브 하시기 전에 음을 잡으시던데 아직까지 신곡이라서 헷갈리신 거예요? 아 그게 예. 저희가
좀 실수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되게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저희가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막 조금 망가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일부러 한 번씩 틀려요. 일부러 그런 쾌감을 느끼시라고. 그래서 야, 오늘도 혹시 그랬다. 컬투쇼에서 바닥에 식용유를 발라놨을 줄 알고 처음에 많이 문질러 봤어요. 아, 또 누가 이렇게 또 디스를 할까봐 넘어지는 꼴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아유, 미안합니다. 네. 미리 발라놓을 걸 그랬네요. 예. 06 이하나님, 카메라 환경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원래 우리 매드몬스터 오빠들 키가 180대인 걸로 아는데 무슨 160처럼 나오네요 하셨네요. 저희가 아직 이분들을 못 따라가서 미리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 아닙니다. 저는 저희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또 이렇게 로우로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림 커 보이게. 아, 이거 디지몬 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카메라 감독님 디지몬인가 보다. 아,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악성 그 뭐라고 그러지? 미리 좀 그런 안티팬? 아, 예. 예. 디지몬들을 예. 미리 좀 쳐냈어야 되는데. 예. 아니, 너무 위에서 밑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카메라를 처음 본 게 CCTV인가 싶었어요, 사실. 아, 너무 속상... 카메라 찍는 사람이 디지몬인가? 예, 디지몬이에요, 저거. 진짜.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 대응 기다리고 계셔 주세요. 993하나님, 이 곡 덕분에 뷰티풀 스펠링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뷰티풀 B-E-A-E Beautiful. 그러니까 B-E-A 다음에 Beautiful까지 이렇게 해서 Beautiful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희극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코미디언들의 그 아까 곽범 이창호 씨는 안 좋아. 그 둘만 너무 싫어하는 거죠. 아, 그분들이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돈벌이로 유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팬이신가봐요. 좋아서. 저희는 영광이고. 정말 항상 하는 얘기가 희극인의 그 머리, 센스, 재능, 연기, 예. 뭐 모든 걸 다 존경하고 저희 둘이 부족한 게 딱 유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그 브루스 올마이티의 예? 예? 영화 무브. 브루스 올마 아 네 브루스 올마이티 네 브루스 올마이티 예 짐 캐리 아 짐 캐리 예예 아 너무 브루스 올마이티의 짐 캐리 아 한국 발음을 할까요? 예예 예. 제가 못 알아 브루스 올마이티의 짐 캐리요. 아예 아주 정확해. 네. 아예예 예. 저희가 잘... 거기서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Beautiful이라고 계속 아 차용을 좀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그런 센스들을 개그맨들 예. 학교들을 저희, 좋아해서 그럼요 그럼요. 데디가 항상 너희들은 움직이는 벤처기업이 돼야 돼 맨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아 예전에 또 신봉선 씨도 움직이는 벤처기업 79억 원에 같이 네. 개콘 많이 예. 봐가지고 알고 앵콘. 있습니다. 아 예예 아 예. 기사가 좀 났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컬투쇼 매드몬스터 탄 이창호 곽범 우릴 돈벌이로 이용 매우 화나. 이게 진짜 났다고요? 예, 기사가 떴네요. 컬투쇼 매드몬스터 곽범 이창호 돈 없고 못생긴 개그맨.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 없고 못생기고 머리카락도 없는 개그맨. 누가 없어요? 누구예요? 누가 없어요? 탄이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이네요. 아 탄이 머리카락 아 곽범 씨가 머리카락이 아니라 탄이가 아니라 곽범 씨의 머리가 왜? 뭐 탄이는 머리숱 진짜 많아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거 라이브 좀 라디오 이런 거 긴장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사과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분 이렇게 두 팀이 이렇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 진짜 극성 팬이시잖아요. 완전 좋아하는 팬들인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감히 저희에게 비비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행보를 저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없음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예, 좋아하는 이렇게까지 개그맨 후배들을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지니까 두 분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8055님께서 네. 이 팀은 이렇게 인성이 없나요? 듣기가 좀 안 좋아요 라고 정말 강경 대응 또 아니요 이분은 저희를 그냥 모르고 들으셨는데 쟤네가 버릇이 안 좋다라고 지금 혹시 또 있어요. 혹시 걱정하시는 거예요? 수도 있어요. 혹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 조금 여기서 강하게 나가는 게 웃길까요? 그러면 8055 님. 왜 웃기려고 하세요? 8055 님 디지몬인가요? 네. 장한빈 님도 방송 태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 못 함. 겸손해져야지. 인기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 겁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로 네.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곽범 이창호 씨한테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까 말을 조금 좀 세게 뭐 참지 못하고 했던 점
일단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드엔터 차원에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곽범 이창호 씨가 돈이 없어서 네. 두 분이 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직접 하시려고? 선임비가 없어가지고. 아, 소식은 어디서 잘 듣네요. 어디서 들은 거지? 아, 매니저 통해서 들었어요. 매니저 대디 통해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잘 지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풀어보겠습니다. 뭐 불편하셨던 또 청취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디지몬이죠. 저희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좀 이 혈기왕성한 시기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아 이거는 왜냐면 뭐든지 좋게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게 좋은 거니까. 윤주희님도 아하 월클인데 마음은 좁쌀이네요. 실망입니다. 좁쌀이 뭐예요? 좁쌀이 이게 곡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되게 모래알보다 좀 더 큰 약간의 곡식이에요. 곡식. 저를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쌀에 넣어서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속이 아주 좁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아직 한국 재는 단어를 잘 의미를 몰라서 남궁미란씨 무수면으로 80시간째라서 우리 매몬둥이들 말 실수해도 이해해주세요. 너무 무리한 활동 아닌가요? 80시간째면 지금 며칠 동안 밤을 새신 거예요? 그게 회사가 너무 그러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대로 잠 안 자는 스케줄 계속 하다가는 UDT 지옥주도 거뜬히 버틸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2PM분들이 다음 무대를 지금 준비해주고 계신데 2PM 선배님들이요? 밖에 와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까지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터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내는 자고 자네는 뭐 활동 중이고 뇌를 지금 나눠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춤출 때는 예술뇌를 깼다가 지금 말뇌를 또 아 그래서 오늘 조금 분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EQ, IQ가 좀 다를 때가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그 감정 조절을 못한 게 아마 좌뇌를 재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궁미란님한테 이거 하나 선물 뽑아주세요. 네. 잠깐 우뇌였으니까 왼손으로. 우뇌면 반대손을 네, 활용한다고. 반대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네네. 이거조차 헷갈린. 네. 아무것도 아 예. 이창호 씨는 정말 못하는 거네요. 네. 왁싱. 왁싱. 네, 왁싱. 창호 씨 머리털이 없어서 왁싱 같은 거 못하니까. 아. 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가고 있어. 일단은 광고를 좀 듣고 여유 있게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네. 아, 저희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요. 네. 아니 근데 자필사가 그 써갖고 우리 카메라 앞에 또 곽범 이창호 씨가 사과를 해주셨어요. 네네. 매니저분이 눈치를 계속 줘가지고 너희들 들어가서 또 조인트 당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조인트라고 둘이서 들어가서 춤추고 벌 받는 그게 또. 아, 네. 조인해서. 조인트.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가서. 건강이를 까이는 게 아닙니다. 아 예예. 예.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클. 보내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저희도 다음 스케줄이 있나요? 네. 아, 예. 네. 저 오늘 월클인데 너무 쫓겨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화장실에서 듣는 음악이 자꾸 나와. 네. 오늘 SBS 네, 잘 가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